오프라인 판매 기념으로 이렇게 팬사인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네,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네, 저희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앨범 수록곡에 Love You So I라고 아주 달달한 노래가 있는데요. 네. 아주 커플, 커플들도 계시고 가족이나 뭐 친구분들도 같이 계신데 달달한 노래니까 뭐 커플이면 손을 잡고 들으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Love You So I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한 러브스와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여러분들이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 멤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소개를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드에서 기록지를 맡고 있는 다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드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가빈입니다. 와. 블레이디 막내 예은입니다. 네, 점점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곡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타이틀곡인데요. 네, 다가와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 노래가 수렴구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 다 따라 부르실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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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흑부분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정도 들려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내 아가방, 다가방, 다가방, 방방, 이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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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네, 이런 곡이에요. 네. 이 흑부가 나오면 다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틀곡 들려드릴게요. 후렴구가 별로 안 저기 중독성이 강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많이 기억해 주셨다가 스트리밍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지하 2층에서 블레이디 첫 번째 그 미니앨범 팬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밑에 2층에 내려가시면은 여러분 모두 오신 모든 분에게 팬을 사인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지하 2층에서 팬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팬사인회 굉장히 재밌었어요. 팬사인회건 아닌구나. 게릴라. 게릴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일 먼저 올라오자마자 제가 본 분이 이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분 되게 좋았어요. 진짜 감사해요. 요 카메라만 보고 또 네. 네, 계속 서비스를 또 해주셨다고. 끼나니까 우리 아유, 잘 주무셨나요 다들? 댓글들이 사실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오늘 의상 한번 보여주세요 티나씨. 레드예요. 네, 레드예요. 저희 거의 메인 의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풀리면서 너무 덥습니다. 굉장히 땀납니다. 너무 덥습니다. 다들 날씨 좋은데 다들 뭐 하시나? 뭐 하세요? 뭐 하신대요? 블레이디 봐요. 블레이디 보고 있음. 네. 우리 오늘 1일 VJ 기르 씨가 계신데 저희가. 네. 괜히 안녕하세요. 저희가 1일 VJ 기르입니다. 좀 얘기가 될까요? 야. 반사. 네. 거울 보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1일 VJ를 맡게 된 기르입니다. 탁탁탁탁탁탁. 오. 아. 안녕하세요. 갓기루. 반갑습니다. 오늘 팬사인회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중에? 있겠죠? 있으시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BJ를 맡았으니까 여러분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매우 배가 고파요. 저 배고파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응? 아까 도넛 드시지 않았어요? 도넛이요? 도넛은 취급해 주지 않는 거죠. 간식. 간식으로 맛만 봤어요. 맛만. 도넛 맛만 봤습니다. 애플타이도 세 개. 응. 세 개? 저희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Can't stop loving you. 바라빠빠빠. 도넛으로는 안 되죠. 밥이 있어야 돼요, 밥. 밥 줘. 안 돼요, 굶으면 안 돼요. 밥은 나중에 끝나고 먹도록 할게. 진정하세요. 안 돼. 마이크 뺏었어. DJ인데, 아유. 네. 홍대로 오세요, 홍대. 홍대. 여기 늦지 않으셨어요.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2층이에요, 지하 2층. 우리 보고 싶지 않아요? 짜파게티 먹고 싶다. 짜파게티? 탕수육. 일요일에 먹고 싶다. 와우. 탕수육. 와우. 뭐야? 다가와 조금 더 가까이. 바라빠빠빠. 오. 조명이 완전. 여기 거울. 아니다. 거울. 앞머리가 난리 브루스 났어. 난리 브루스. 난리 브루스 났어. 멜론에서 다운받아 주셨대요, 저희 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보고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 있어요? 손. 오. 손. 발. 오. 역시. 오. 손. 와. 감사합니다. 와. 손 엄청 많이 들어 주시는데요. 손. 발. 하이파이브. 야우. 하이파이브. 하하하. 나 같은 사랑을 그렇게 꿈꿔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엄마 슬기다. 오늘 부으진 않았죠? 어제 고기 먹어가지고. 맞아. 걱정했거든요. 부을까봐. 근데 역시 안 부었네요. 예쁩니다. 진아씨 예쁩니다. 전요? 다 부었다고 그러고. 예시도 예쁩니다. 전요? 저 예쁘다고요? 예뻐요. 아 진짜요? 네. 길 언니는 안 예뻐요. 조심해야 돼. 길 언니 비주얼이잖아요. 감히. 영어 봤어요. You look so beautiful. 나 여기 썼는데. 아 진짜요? 영어도? 아. 배고프다. 저희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네! 아직. 오세요. 가까우시면 꼭 오세요. 진짜 오세요. 다영 씨를 보여달라고 또 하시네요. 다영 씨! 다영 씨 어디 계시나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또 멍다 나왔어요.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네, 또 저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 제 별명이 멍다잖아요. 저 앞머리 갈라졌어요. 지금 땀나가지고 이거 봐봐요. 앞머리 넘겨버릴까? 앞머리 까도 예뻐요. 앞머리 이거 어떡하지? 하울이 형이 뭐지? 하울이 형이네, 자꾸. 그러니까 하울 어제부터 형? 하울, 그치? 하울 그 애니메이션 하울 하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델 중에 아 진짜요? 보시기에 정말 닮았어요?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정말 닮았어요? 아 진짜요? 레이싱 모델 아무나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부럽다. 일단 기록지가 좀 돼줘야. 부럽다. 나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봐야겠다. 나 아무리 수신이 없어가지고 앞머리를 넘겨버릴까요 지금? 엄청. 아 진짜 저희 아직 팬사인회 시작 안 했으니까요. 꼭 놀러 오세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보고 싶어요. 저희 얘기 나누어요. 가빈이 언니 머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더 배고픈 거. 맞아. 진짜. 맞아. 배고프다고. 진짜 배고파. 맞아. 안 먹고 자면은 이제 아침에 느낌이 없는데 먹고 자면 엄청나게 배고파요. 근데 그리고 또 아침에 오랜만에 또 뭐 먹고 잤다고 굉장히 많이 부었더라고요.
아, 지금 요거트 스무디 너무 먹고 싶어요. 나도. 요거트 스무디 먹고 싶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거. 저는 밥. 이사님, 저희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희 김밥, 김밥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진짜. 배고파요. 생겨 내게 너 생길 것 같아 yeah. 아 저희 오늘 방송 모니터 했죠 다 어제 했던 거 네 아 맞아요 보셨어요? 모공들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뭐 뭐가 뭐가? 모공들. 아 모공들. 아 진짜? 전 바로 고라 떨어져가지고 못 아, 봤어요. 네,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나 그랬구만. 그랬구만. 우와 한두 분씩 모이고 계십니다. 어 진짜요? 네. 진짜요? 네, 네, 진짜요. 굉장히 이사님을 처음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귀여운 꼬마 팬분도 앉아 계시네요. 어, 김 대표님이 김밥 사다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한 끼도 못 먹고 노래와 춤을 췄습니다. 네, 와서 고기 던져주세요. 고기요? 고기 주세요. 기쁨이 고기. 기쁨이. 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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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주세요. 고기루. 밥기루. 고기. 끼룩 끼룩. 와우. 와우 가이 고기루 stop loving you 빠라빠빠빠 고기루 고기 고기 baby come into the light 재밌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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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어제 고기를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네. 샵에서 이 TV 나오는데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먹고 싶었어요. 보쌈 먹고 싶다. 보쌈. 보쌈 족발. 보쌈. 굴에다가 이제 생채를 착 착착 얌얌 식 신 푸드 파이터 예 우리 크로스 네. 어? 남규리 선배님 닮았다고 하시는데요? 저요? 네! 어머, 과찬이세요. 어? 가빈 언니 어디 가셨지? 가빈 언니요? 응. 지금 배고픔에 못 이겨서 앉아 계세요. 오랜만에 되게 우리 뮤직비디오 힘이 없어서 중이에요. 지금 노래가 나오는 게 차라리 뮤직비디오 켜있거든요. 어, 저희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시키는 대로 너를 따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지금 여기는 홍대입니다. 인내 공격 귀여워 귀런이의 뿡은 무조건 살러 놔야 되니까 네 자꾸 쳐져요 밥을 못 먹어서 앞머리도 처지는 것 같아요 앞머리도 처진대 네 사람 네 팬분들이 모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살이 빠지지? 많이 빠졌네. 무슨 일이지? 지도 몰라. 어, 주소가 떴어요. 이쪽으로 oh, 오시면 yeah. 저희의 사인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띠띠 띠띠 띠띠. 띠띠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사복이 더 낫죠,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파파파파. 우와 모래도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헤이 내 목소리와 베이베. 사복 이빠야? 노래 좋죠? 저희 노래 못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세요. 멜론에 다가와 치시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1일 BG를 맡은 티나입니다. 기르씨! 나의 자리야. 언니, 언니가 나 오늘 그 아침에 그거 봤어요. 속눈썹 그거 어저께 언니가 쌍꺼풀에 낀 거. 오 대박. 대박. 네 아쉬워요.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어요? 우리 놔두고 나 오나 가서 울어야 되겠다. 너이 생각 어때? 스케줄 바쁘신가 봐요. 인천. 아 진짜요? 네 저희 집도 인천에 있는데 울고 티나. 티나스 쉐 예. Yeah. 네 괜찮아요 저희는. 맞아요. 주안 알아요. 이제 송도도 알아요. 오 얼굴이 완전 하얘졌어. 어 작전동. 작천동 알아요. 간석동 알아요. 부천, 부평. 응? 응. 아, 자기네들.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네, 홈그라운드. 수유 없어요, 수유. 저 직구 수유에 살거든. 수유. 수유. 네? 출발할까요? 사인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인사 먼저 하고 그 다음 네. 사인을 하는 그럼 저희 이제 사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가져가야지. 가져가서 계속. 네. 어, 마지막으로 앞머리 체크를 하고 고고찡. 야. 네. 둘, 셋, 아이 레디? 레디!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입니다. 와! 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사인회가 처음인데, 네, 너무 기쁘네요. 이런 사인회를 시작을 하면 되니. 네. 오, 너무 좋아요. 스티커도 준비됐다고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사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인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눠 드세요. 저희 거죠? 저희 거죠? 커피. 아이 러브 커피. 여기 네. 아, 원하시는데 해드릴게요. 저희의 첫 번째 팬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열정적으로 사인을 할 테야. 어디다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이야. 사랑해. 오. 나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예은이 다음으로 누가 좋죠? 네? 예은이 다음으로 누가 더 좋아요? 언니, 왜 제가 1순위라고 생각하세요? 어? 네, 1순위 아니에요, 1순위 아니에요. 1순위 누구예요? 시끄럽고 가져가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 아,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 초콜릿. 초콜릿 받아. 이거 마이크가. 제가 이거 받아. 근데 7살 차인데? 90년 26살? 어? 네. 아, 진짜요? 무섭죠? 네, 눈까지 정성스럽게 그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민오빠, 재민오빠 써. 이거. 네. 이거는 그 사탕 맛있게 먹어. 어? 아, 감사합니다. 예은아. 누구세요? 신아예요. 신아? 네 살 차인데? 90년에 26살인데? 네, 맞아요. 이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받아. 90년 26살인데 이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재민 오빠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재민 오빠 맞아요? 안녕하세요. 재민 재민 오빠 이거 네, 드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예요? 저는 네. 기루입니다. 기루야. 야, 한 살 차인데? 아, 진짜요? 90년 26살.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네. 여기 이거 드세요. 초콜릿 드세요. 누구세요? 네. 저희 팬분께서 초콜릿이랑 사탕 드셨어요. 이거 드세요. 여기 90년 26살이에요. 네? 자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게요. 이걸로 방금 주세요. 오! 와, 오늘 되게 좋은 거 봐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잘 봤어요. 아, 진짜요?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눈까지 정성스럽게.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영이요. 예. 이렇게 블레이디 이렇게 티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 저 앨범 출시가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했어요. 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컴백을 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좋아요. 정말 기분이 어때요? 해민이요. 해민
긴장되죠. 아, 너무 팬분께서 설탕 주셨어요. 복숭아 맛이랑 청포도 맛. 민. 무대 다시 쓰게 됐네. 아, 예, 그랬더니 오랫동안 기다림하고 그 티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 편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준님, 이렇게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정말 미모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쿠티비 이렇게 쿠티비 하고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 되게 바쁜 시간 보냈는데 너무 너무 귀여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영이요. 기준님, 컴백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리노베이션 노래 있잖아요. 네. 다가와 정말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정말 가슴이 탁 트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뭐 기준님을 이렇게 봐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정말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대 바라고요. 오늘 응원 많이 할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준님한테 따가게 바래요. 항상 여기 편지 썼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야. 네. 네. 이준영이요. 진짜 가창력 정말 친구예요.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짜 진짜 가비님의 그 최고의 가창력 능력 블레이드를 레벨업. 안녕하세요. 이영 코치. 컴백 축하해요. 야, 넘넘이야. 이거는 클 때 이준이 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이, 컴백 너무 찾아가세요. 네. 아저씨라고 해도 그동안 뭐 했어요? 컴백 준비한다고? 네? 컴백 준비하면서 뭐 했어요? 컴백 준비하면서 노래도 연습하고요, 춤도 연습하고요. 네. 안녕.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귀여워. 안녕.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물론 영어라서 제가 못 알아듣지만. 어떤 방송이야? 아리가이요? 예, 아리가이. 아, 진짜요? 감동이에요. 많은 한국에서 보고 사람들 많이 안 보거든요. 아리가이요? 그래도 저는 심플리 케이팝 같은 거는 계속 챙겨보거든요. 아, 네, 진짜요? 지나와도 너무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꾸 블레이드 곡이 짤리니까. 고마워. 그런 건 좀. 그런 건 좀. 공감. 제들이. 미리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네.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제 최근 TV에서 되게 잘 드시던데. 아, 진짜요? 네, 제가 좀 워낙 잘 먹어가지고 좀 문제예요, 그게. 아니, 좋은 거죠. 그래도 많이 먹는 거 치고는 그렇게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못 먹다가 한 끼를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더 걱정이에요. 살이 이렇게 먹으면 더 쪄서. 다 먹고 나서 모르겠죠? 더 누군지. 이게 낫지. 아, 모를걸요. 지금 선글라스도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벗어주시면 안 돼요? 딱 한 번. 본적 있어? 좋게 안 해봤지. 투엠비에 맞아. 원래 맞아. 내 그분은 안 왔네요. 같이 우리 갑자기 싸인 나서 전 왔는데. 아니 원래 그냥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최근 TV 온다고. 근데 아까 전에 봤어요. 혹시 얼굴 찍히면은 누가 알아볼까 봐. 많이들 듣는 거 같아요. 당연히 그거 뭐 하는 거 같아요. 노래 막 하는 거. 의외로 챙겨보내서 방송에 나와서 1분씩 딸려나 앞에는 앞에는 사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오늘 오세요. 얼른 오늘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사진이 네. 왜 왜 오시나요? 뒤에도 있네. 네, 뒤에 있어요. 자, 여기 있어. 아까 어디 있지? 여기요? 네. 베트남 소녀. 저 베트남 진짜 가고 싶은데. 했어도 어디 있어? 아, 네. 아, 진짜요? 저 가봤어요. 호치민하고 하방도 가봤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똑같은데요? 아니, 이따가 인도네시아 내가 이름도 이름하고 닉네임하고 두 개 받으려고 두 장 샀는데. 아, 진짜요? 안 써주려고 그래, 앞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몰랐어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없겠다, 내가. 그거 먼저 해볼게. 안녕하세요.
아니 눈을 그려주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 해드리면 될까요? 네. 밀려있네? 저쪽 되나?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와주셨네. 의리, 의리. 근데 저도 몇 분 안 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여러 사진 촬영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성함 써드릴까요? 아니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사인. 사인해주실 거예요? 네. 여기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네. 네. 아니요. 진짜 와주셨어요. 노래 좀 알아봐.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계속 팬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저의 눈 사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잤냐? 여기 묻혔지. 그래서 잘라 보이는데. 아, 네, 잘라. 야, 여기가 여기가 얼굴? 여기가 여기가? 아, 그치? 여기다가. 오빠 어디서 온 거예요? 집에서 왔어요. 집에서? 아, 진짜? 식었어.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 햄 먹고 싶다. 먹어도 돼요? 사랑 싶지 마. 거기서 샴푸 사탕을 먹어야겠어요. 갈아탔어. 배추럴리 아, 사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어떡해. 뭐라고 해. 배추럴리 감사합니다. 괜찮아? 됐어. 네. 선물 가져왔는데 삐져? 야, 진짜 뭐. 네, 아, 여기다. 누나 건데. 사인이야? 재민 오빠, 너무 감사해요. 참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올려다 얼마 되실까요? 네, 맛있다. 두번 보시라고. 야, 나 한국 진짜 한국 진짜. 계속 좋겠어. 앞머리 처지고 있어. 뭐야 이거? 어? 모자 쓰는 때. 아 진짜? 야, 뭐야? 얼마냐? 뭐냐? 오빠, 어릴 거야? 아니. 더 받으신 분 계시는가요? 이렇게 곧 불 많이 먹고 오잖아. 어, 이거. 안녕하세요. 어. 아, 쿨TV. 와! 진짜 반가워요.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할지. 아 맨날 똑같은 멘트 나가. 나? 진짜? 아니야 처음이야. 아 그래서 멘트마다 오랜만에 자주 볼 때. 아 그래 그럼 귀여운 표정 하나 더. 유성님. 누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와. TV 사랑해요. 왜요? 안녕하세요. 제 사인을 보실래요? 진짜 찍이에요. 맞출 수 있으면은 처음엔 말 안 할게요. 네.
보자. 그거? 그거. 하고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게 물결이고요. 배하고 풍선이 있어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풍선하고 배하고 물결이에요. 감사합니다. 센스 있죠? 한 번 더. 역시 티나는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어, 나스 알리 고. 열정이 넘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때요? 예쁘죠? 아 이거? 아 이걸로 거울 보고 싶다. 앞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뻐요. 감사합니다. 여기다 했는데 안 보여. 약간 맛있어. 딱 가운데 센터 파. 네. 선생님 맞으셨어요? 엄마 이름 뭐라고요? 하지마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네. 아 이번에 선생님 맞으셨어요? 아 네. 기억할 수 있게 생겼어. 아 발표하셨어요? 할게요. 아이디가 아, 저 받았어요? 아니야, 받았어요. 아, 이거 있어요? 아, 이름이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왜, 왜, 왜? 이름이 어떻게 하세요? 13세 14위 올라왔단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라, 김이야. 방송 멘트. 네, 저희 14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 감사드립니다. 얼른 얼른 오세요. 사인은 지금 열정적으로 모든 멤버들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오세요. 무슨 14위요? 급장승. 아, 급장승 14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내 사인이에요. 아, 오빠구나. 오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빠 되게 반응이 좋아요. 네. 네. 좋았어요. 아 거짓말. 오빠 감사합니다. 어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착해서 가요. 네. 진짜죠? 진짜요? 오 복사 재밌었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멜론 급상승인가요? 급상승 10위에 네, 저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주세요. 구엔TV의 아, 힘이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위에 동영상 있다가 이제 제가 다음에 얻고 이제 계속 보는 걸로. 그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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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되게 꼼지기야. 아니야, 동호야. 자주 보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저희 팬사인회를 한다고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지하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지하인데 지하에 있는데 우리 아 이것으로 블레이드의 첫 번째 리노베이션 기회에서 행사를 접속을 합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쉽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게 여기 그 블레이드 양들과 소통타임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드리겠습니다. 한편씩 내려오셔서 빠르게 한 번씩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했어요. 프로토타임!
지금 포토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짱이. 진짜 와주시고. 와, 이 사진 진짜 잘 나온다. 대박. 이름을, 우와. 장미 선물 받았어요. 저분은 2MB 때 가위 언니의 팬이셨죠, 언니? 네, 맞아요. 저가 저한테도 없는 앨범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2MB 때는 팬분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발라드 가수니까. 네. 또 블레이디. 사진에 해도 돼요? 우와. 오? 사진 되게 좋다. 죄송합니다. 귀 아프셨죠?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어, 너무 네. 예뻐요. 저도 갖고 싶어요. 어, 사진 나도 갖고 싶은데? 저번에 김경광이가 팜플렛 받았죠. 와. 자, 아, 진짜 예쁘시는 거예요? 팜플렛. 아, 감사합니다. 꽃 받았다. 꽃.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내 사인은 안 받고 하시죠? 많이 줘서. 제 팬. 많이 줘. 제 팬이신데 제 사인을 안 받고 저한테 이것만 남겨주시고 그랬어요. 팜플렛. 굉장히 프라이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 기준서 앞으로 나올게요. 난 꽃 들고 찍을 테야. 아, 나 찍고 찍어야지. 누가 꽃인지 모르게. 자, 꽃 들고 찍은 파출 씨 나왔어요. 전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희 포토타임. 자, 쓰신 분 파출 씨가 찍으러 나오셔서. 어, 사인, 사인, 사인 많이 달려봐. 어! 사인! 어! 사인 얼른 해드려야지. 너무 좋아. 꽃이 너무 예쁩니다. 뮤직 덕분에 이게 뭔가 이런 옷에 이렇게 붉은 장 입으니까 겁나 약간 섹시한 느낌? 재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다 드릴까요? 또 그러시네 했네. 이렇게 있고. 어디다 드지? 네. 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 드릴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기웅이요. 어, 다 주자. 왜 그래요? 응. 응. 왜 그러세요? 진짜 웃기다. 저희 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사탕도 맛있고. 달다. 예은이가 좋아, 내가 좋아. 제가, 아, 이름 줘, 이름. 내가 김기웅이. 내가. 아? 친구 길었는데. 아, 진짜? 길었는데 아니고. 어떡해? 함께 합시다. 아, 뭔지 맛있네. 이게 너무 둘 다 감독님. 둘 다 감독님 거예요? 아, 이윤성.
그러니까. 아 맞아. 근데 네. 여기 너무 미쳐. 네. 하고 또 우리 채널 카운트 스크린에다가 할 수 없이 기분이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아 이제 좀 맞아 이제 찌글찌글 좀 말죠? 역사되는 거 알지? 어, 저 예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야? 가는 데가 어디야? 이름 좀 써주세요. 누가 꽃인지 모르게 할 거야. 누가 꽃인지 모르게 할 거야. 그 곳이 어디냐고. 내가 스탠트를 해서 아니 근데 여기 어디 있는 거 같아? 인식이 있다 그 곳 머리 없으시겠네. 그 머리 많이 하죠? 끝난가? 드레이딩 일어나서 청소하는 것을 가지고 보내니까 또 하겠습니다. 네. 안 잡아서 찍으실 분 지금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찍으실 분 부탁하셔가지고 찍으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쓰실 줄 아시는 분 찍으시면 돼요. 다섯 명 다 따로따로 찍으실 분 빨리 해주시면 바로 해보세요. 따로따로 너무 신경 써요. 그리고 지금 앞머리를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앞머리 진짜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앞머리가 너무 길어. 성냥. 네. 이런 앞머리 예쁘죠? 아니요. 네. 네. 뭐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해야 돼? 왼쪽에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민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해요. 같이 안 찍으세요? 셀카로 셀카로. 되게 묵묵하신 저의 오래된 팬분. 네. 네. 아, 누가 찍어야 되는데 너무 또 민망합니다. 저랑 찍으려고 하시는 분. 네. 네. 잠시 안녕하세요. 네. 끝나고 그리고 깜짝 게릴라 저기 그 주차장 구멍에 있는 놀이터에서 깜짝 게릴라 공연을 한번 하고 오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여기 그 주차장 구멍에 있는 그 놀이터로 보여주시면은 저희 게릴라 공연을 한번 더 보시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랑쿤 TV랑 사진 찍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 안녕. 네. 잠시 5분 후에 퇴근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도와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골목에 있는 놀이터 공원에서 깜짝 게릴라 한번 더 하고 저희가 와주세요. 여러분, 이동하셔서 조만간에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어머 같이 나와. 어 아니야 조금 올려요. 조금 올려. 나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회생하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블레이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감사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 항상 늘 하루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없어요? 네. 이런 외너들밖에 바꾸고 올게요. 페달리를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풍자하고 풍자 다음 네 이거 챙겨 다 됐지? 네. 커피 챙겨 언니 겁나 싶어. 사인은 안 받으시고 사진 만 찍으시고. 야 마이크 어때? 야. 아 여기 있어요 카빈이. 아 카빈이. 여덟 박스. 제가 찍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또 게릴라 팬들. 미안해요. 제 친구 앞에 제 친구 같은 거예요. 실업 그럼 맛있네. 굉장히 실업 선택이었어. 게릴라 한 번 더 뛰고 그리고 움직일 거니까 네. 바로 타고 정의사님 차 따라서 쭉 움직여가지고 네, 조금만 참자. 네, 배고파도.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게릴라 마이크 게릴라 어 게릴라 다 찍어. 게릴라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멜론 계속 감사합니다. 오늘 사기조로 했어요. 자, 해서 이동해서 좀 이따 다시 보자. 기루야. 브이제이님. 네. 당신의 마이크 챙기세요. 네. 브이제이, BJ 기루입니다. 당신들을 데리고 다가오게 만들겠어요. 진짜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야, 머리를 까야 될 것 같아. 앞머리를. 왜? 너무 자꾸 쳐져가지고 나도 엄청 쳐져. 나 아까 사진 찍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삼지창 여기 딱딱딱 세 갈래로 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 머리 진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넘겨볼까 한번? 내 아까 넘겼다. 내 삼지창 이게 어떻게 됐으니 무슨 베지탄 줄 베지탄 줄. 나 이렇게 사진 많이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사진. 큰일 났다 이제. 다음 저희 노래 컨셉 때문에 머리를 전혀 못 건들게 하셔가지고 앞머리도 못 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머리가 자꾸 처져요. 이게 자꾸 처져가지고 엄마 귀여워? 귀여워라 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읽는 거였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저랑 사귀 실래요? 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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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드세요. 드세요. 나 안 먹어? 나 한 번만 먹는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다 안 마셔요. 아니, 나 늦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다음 게릴라를 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아, 마이크 있네? 안녕하세요, 토트비. 어디요? 나 너도 잘 알고. 토트비! 크루크루 토트비! 어, 이거 어떡해. 안기가 센터. 이런 옆에 해볼 어? 때 있어요? 아니 없어. 쓰레기, 쓰레기 다 있어. 아, 혹시 실핀 있는 사람? 이거 놓을 게 없지. 네. 아무도 없어.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없죠? 지금 저희. 왔다. 왔다. 저희 이제 두 번째 게릴라.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 생각보다 오늘 VJ 기루양 꽃단장 중이십니다. 아까부터 앞머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시나봐요. 그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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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쁜데 그쵸? 그쵸. 별로 다 그래. 와.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이 굉장히 홍대 핫플레이스고 사람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막 붐비는 곳이잖아요. 많이 봐주시겠죠? 그쵸.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게릴라 중에 제일 많은 분이 와주실 맞아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서 했죠? 강남에서도 했고 명동에서도 했고 건대 건대도 되게 반응이 건대도 반응 그죠? 레이디가 가고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요. 네. 홍대 놀이터? 나? 맞아, 홍대 놀이터도 아 핫하죠. 홍대니까 이제 놀고 싶다. 저희가 어디 가냐면은 그 주차장 많은 곳 아세요? 응? 홍대 주차장? 네, 홍대 주차장 공용 주차장 많은 곳 아마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길로 가요. 손 안 아프 제가 드릴까요? 됐어요. 제가 드릴까요? 오 예. 네. 어저께 각도를 되게 잘 잡았었어. 오 여기 조명 진짜 좋아요. 와 어때요? 아시죠? 야야 야야 엄마야 야야 야야 머리 깠어요. 와 오 그래도 예뻐요. 깠어요. 이쁘다. 다 이쁘대요. 집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녀 칠 때 태양 같대요. 진짜요? 정말요? 기루 언니 태양 선배님 진짜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잘 기루 씨. 네. 앞에 보이나? 앞에
있어. 오. 잘해 잘해줘. 저 왼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 오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해야 될 것 같아. 아, 예쁘게. 오. 어. 후추 없나? 나는요. 하우이 형이네 또. 누가 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오, 우리 막내, 우리 상권 막내예요. 하지 마요. 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홍대에서 지금 여기 근처에서 비실라 가고 있어요. 하! 응, 진짜 그리고 우리 뒤에 예쁜 스타일리스트 언니도 있어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죠? 코디님과 지금 엘사 같아요. 안 되겠는데? 엘사 닮지 않았어요? 언니, 언니가 지금 우리보다 이게 더 막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그 정도예요? 코디법 좀 알려달라는데요? 코디법? 부담스러워하시네요. 진짜. 저희 코디 언니가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지켜줘. 지켜줘. 우리 수현이 지켜줘. 아, 너무 더워요. 오. 예스. 얼굴이 빨개, 지금. 차 때문에. 너무 더워. 맞아야 될 텐데. 진짜 아메리카노. 감정. 야. 마이크 여기 있어. 어, 디러 언니가 열심히 뒤에 마이크 잡고 있었어요. 네. 아, 이게 마이크 들고요. 이거 찍어드릴게요.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우회전. 우회전해야 돼, 우회전. 부족해.
기르의 3 아, 너무 더워. 애교 3세트 지금 들어갑니다. 아 맞다, 이거 아프리카 TV 되게 화면 예쁘게 나오는 화면도 있잖아. 아 그래요? 있지 않아요? 어, 깜짝이야. 아닌가? 뭐야? 빨줌스. 예, what's up? How's good? What's good? It's good. It's good. 어, 가타벨 둘이. 나만 엄청 얘기해. 와, 설탕이 여기도 맛있는데, 싸고. So we're like at home right now. Aren't you so excited, Cubby? We're gonna do a girl a concert. Wow! Wow! We're gonna do a girl a concert. Super excited. Yeah. See you guys there. What's up? Yeah, unbelievable. Amazing. Yeah.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어, 코디가 제일 이쁘대요. 네? 스테이니스트가 제일 이쁘대요. 뭐라고요? 내 친구 아니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요? 진심이세요? 어디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은 블레이드 여섯 번째 멤버로 들어오시는 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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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우, 와우, 예스, 예. 역시.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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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논다 나도 이제 왔어? 아무도 안 놀아줘요. 보이나봐 피나나나 삐리 삐리 근데 유난히 띠띠 되게 많이 듣네. 허니는 무슨 사이즈니? 어? 24요. 힙은? 34요. 와우! 와우! 어렸을 때부터 난 우리 좀 달라요. 쉐이따 뿌리다 뿌리뿌리 쉐이따. 약간 어지러워. 우지 침착해. 침착해. 우와, 먹을 거 많아. 아, 기루가 말이 없어진 거 보니까 배가 굉장히 고픈 거 같아요. 굉장히 배고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계시는가요? 네. 지금 그 머리 왔네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요? 없어. 생각이 없을까? 아, 진짜요? 눈빛도 지금 다 죽어 있어. 앞에 MC 기루 다들 MC 왜 안 하냐고 말하세요. 하고 싶어요. 고고고 해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위? 우리 뭐 2위라고. 너무 배고파요. 실시간 검색. 실시간 검색어 2위래요. 한 끼도 못 먹었다고. 제 김 대표님 왜 김밥도 안 사주시지? 전화 한 통 넣어야겠어. 하 띠로리 띠로리. 네? 대박. 왜요? 띠로리. 가빈이 언니 핸드폰에 초콜릿이 맞았어. 아 마이 갓. 이 기분 아는 사람 진짜 어떡할 거야? 대박. 오케이. 물티슈. 땡큐. 여러분 저희 보러 얼른 오세요. 홍대로 오세요.
홍대 홍투더 대 홍대 홍투더 홍투더 대 대 역시 따라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홍대 저거 빈 거를 빈 거 아니야? 네. 미친 거 다 먹었어요. 아 진짜? 오, 오 다 이러네요? 그러면은 아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기루루루 가빈빈빈빈빈 가빈빈빈빈빈빈빈 다영 다영영 다영영영 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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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우리 블레이디 노래를 만들어 티나 티나 다 티나 싹 다 티나 아니야 예 오케이 예은 예은 다 영영영영영 기로 기로 대박인데 비비비비 대박인데 티나 티나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티 티나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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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영영 다영 빈빈 가빈 아 방금 레디 레디 송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녹음. 약간 무한도전 하나만 왔음처럼. 하나만 말만 아 한 분을 까먹었네. 코디 코디 언니 니니니니니니니니니 여섯 번째 멤버 가민 언니가 되게 어이하는 표정 전화왔어. 초콜릿 식스걸? 식스걸! 헐 진짜 그거를 예 식스걸 그쵸 너무 좋아요. 아 식스걸도 오디션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신청 오 네 초콜릿이다. 뭐? 초콜릿. 나 홍대 진짜 자주 안 오는데. 오늘 예전에 잘 먹었어. 맛있어. 이거 막 한 사람당 하나씩 있다. 초콜릿 맛. 있어요? 기루 좀 더. 모아놨어요. 그래야지 기루가 너? VJ를 잘할 것 같아. 기루 언니, 야, 빨리. 초콜릿 맛있어. 빨리 초콜릿 드세요. 다행이 언니. 네, 여기요. 다이 언니도 많이 좀 보여주자. 언니 안 나온다. 저 지금 앞머리가 자꾸 터져가지고 진짜 당 떨어지네. 날고 있거든요. 앞머리를 올려버릴까 보다. 이게 진짜 앞머리 있는 사람들의 고충이야. 주질이요. 알고 있어요. 하친 하카노 유이? 하유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 상승차 님이 다 보여요. 진짜로. 진짜 다. 초콜릿 맛이 있어. 여기 옷도 한번 달려가서 먹어 진짜. 니너는 가빈 언니입니다. 아, 대박. 이동하고 있어요. 드디어. 대 주도 봐. 대박. 어떡해. 알았어요. 제가. 어떡해요. 그냥 아메리카노인데? 아니요.
여기가 시럽 들어있어요. 아, 내가 초콜릿을 먹어서 배고파. 아. 기루 배고파. 어제 언니 제 친구한테 말하니까 죄송하다고 전해주라. 아니야. 어제 먹다 남은 고기가 생각난다. 여러분들은 모두 저녁 드셨나요? 향기로. 배고파. 예, 아니요. 예네, 아니요, 나, 네, 아니요, 예네, 네, 배고파요. 고기 줘. 밥 줘. 밥 먹고 혹시 싶다. 다음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게릴라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밥 먹기로 보고 싶은데. 고기로. 밥. 부산. 어? 사실은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게릴라를 이제 지방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아니고 그래서 부산이 되게 많네요.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 가고 싶어 진짜로. 그러면 진짜 우리가 꼭 게릴라를 그때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지를 올릴게요. 그러면은 꼭 그때 쿤TV 봤다고 맞으시면 좋겠어요. 되게 많네. 대구, 부산, 전주, 전국 다 다리가 있습니다. 인천. 현대 잠깐. 저희 집도 인천에 있어요. 맞아요. 기루 양 집이 인천. 네. 저랑 예은이가 부산.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부산. 우리 다영이가 전주. 그리고 우리 티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왔어요. 부산 어디 살아요? 부산 지금은 부모님은 부정동에 사신 거야? 아, 예은이는 김해. 하고 미국. 진짜 게릴라를 미국에서 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영이었네. 언젠가는 자기야 여유?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 부산 서면 사신대요. 서면! 저 서면에서 살았었어요. 예은이가 서면에서 살았었대요. 서면 진짜 좋잖아요. 짠! 저 여기 있어요. 지금 기루가 힘이 많이 없나봐요. 난 뒤에 있어서. 앞에서 그런거야? 멀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 공연할 곳을 못 찾은 건가요? 저희?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네, 정차해 있어요. 미국 가보고 싶어요. 티나 때문에 뭔가 되게 든든해서. 그러면 대박. 가고 싶다 진짜. 시청자들이랑 같이 내가 미국 투어 해줬으면 좋겠다. 비가 좀 넓게. 제가? 엄청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아니야. 갔다 어때? 네! 괜찮아요. 제가 맞출 거야? 힘을 내. 아! 슈퍼파워. 아, 저희가 안무 할 때 언니 무릎 꿇잖아요. 무릎 너무 세게 꿇지 말라고. 아, 진짜요? 네. 저희 예전에도 바닥에서 하다가 집에 갔더니 무릎이 까매, 그냥 양쪽이 그냥 까맸어요.
아, 진짜? 그쵸. 그걸 닦으니까 멍이 아주 몇 개나 더 있었어요. 고기루. 아,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고기루. 어떤 분이 저같이 딱 어디 만지시는 거죠? 어딜 만지세요, 지금? 제가. 야해. 지금 딱 눈밖에 안 나와서 어떤 분이 눈 이쁘다 해서 계속 기루 얘기하는 이러고 있었어. 눈이 아름다워요, 언니. 맥감은 코디가 되게 기대요. 네, 예뻐요. 좋겠어요? 네. 부럽다. 어, 검색어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레이디 코디. 코디가 아이유? 아이유 닮았다고. 어, 닮은 것 같아. 아이유 선배님 닮았대요. 기분이 매우 좋으신가 봐요. 표정에서 다 드러나시는데요.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약간 진짜 겨울 왕국의 엘사도 닮았어. 맞아. 맞아.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Snowman. Snowman. Around the hall and never see you anymore. Anymore. Love is not but no. Elsa, go away. Okay, bye. Bye. Okay, bye. 우리 중에서 겨울왕국 안 본 사람이 있다. 있었는데? 저 아직 겨울왕국 못 봤어요. 어, 냄새나. 겨울왕국 한 두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 보고 싶다. 겨울왕국.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 Mr. Tina, how can be you and your love? Oh yeah. 저희 전부 다 영화 본 지 되게 오래됐죠. 맞아요. 네. 아이언맨, 어벤져스 007. 마지막 본 영화가 그거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 스파이더맨, 킹스맨 본 사람. 저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와, 안 본 사람 꼭 보세요. 킹스맨. 네, 저희가 뭐 하러 가는 길이냐면요. 들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게릴라 콘서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홍대고요. 홍대로 오세요. 홍대 게릴라 콘서트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요즘 게릴라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도 가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너무 저기 스타일리스트 이쁘다 해서 안 되겠다. 안 보여줘. 안 보여줌. 스타일리스트가 수진이야. 자꾸 어디 만지세요? 여기 자리에 언니 혹시 앉지 안 보여줌. 아이폰은 풀어지면 안 되니까 안 보여줌. 여기 수담 막 맨날 메이크업 하고 와요. 야야야, I got it. 아하. 뭔가 지금 점점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해요. 여기는 홍대입니다. 한국 온 지 얼마 됐냐고요? 저 딱 2년 됐어요. 2년 됐고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제가 미국을 엄청 오랫동안 사는데도 뭔가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티나가 발음을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같이 진짜? 사니까 기다려봐를 갸바 이렇게 해요. 갸바 하고 멤버들이 다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군돈데요 저도. 오히려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갸바 막 갸바 언니가 티나하고 있어. 이거 좀 줘봐. 그러면은 언니 갸바요? 갸바? 그래요. 그러면은 갸바. 진짜 갸바.
이게 운전 중이라서 좀 흔들려요. 흔들리실, 어지러우실 수도 있겠다. 그죠? 네. 홍대 오면 맛있는 거 뭐가 홍대 먹을 것만 생각. 양꼬치. 아 진짜요? 홍대 네. 양꼬치 맛있어요? 여기 양꼬치 맛있는 집이 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끝나고 가게. 먹고 싶다. 양꼬치. 양꼬치. 치맥스. 즐거운 국산 스타트 2위 다가와. 오! 감사합니다. 치즈 등갈비. 치즈 등갈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고 싶다. 커피? 나도 치즈 등갈비 먹을 줄 아는데. 잘 뜯을 수 있는데. 내가 큰 거 잘 못 뜯나 봐. 왜요? 이렇게 하면 됐다. 이런 멍청이 보면? 괜찮아요? 언니 쓰레기 넣을 동지 없죠? 갸바? 갸바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저희 노래 100번 정도 듣고 계신데요. 100번 다 외우셨겠다 가사. 그쵸? 시작! 다가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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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순진하게 먼저 다가설 순 없지. Yeah baby 여자라서 죽게 보고 있듯이지. 그렇다고 이따로 기다린다면 시작이 안 될지도 몰라. Yeah 키나랑 똑같죠? 키나 못 참. 여러분 어디서 좋은 냄새 안 나요? 뭐지? 뭐 있지? 가사가 뭐 있지? 좋은 냄새 안 나요? 지금 바닥에 커피를 쏟았어요. 와우 사고 쳤다. 어떡해요 제가 사고 쳤어요. 두둥 예은이가 지금 커피를 차 안에서 쏟았습니다. 엄청 태연하다 근데. 기리야 빨리 티나 모창 해줘. 티나 모창 티나 가사가 뭐 있죠? 그렇다고 이대로 기다리자면 시작이 안 될지도 몰라. 바보같이 수지는 내 웃음을 한다면 그 놓칠지도 몰라. 똑같죠? 아니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니야 비슷해요 비슷해요. 한장만 주세요. 하, 티나 떨리지. 맞아요. 떨리지 떨리지 답이 나오나 허? 와 진짜 콧소리 예은이 대박이다. 우프스 우프스 우프스. 저희 그치, 멤버 맞아. 중에 티나랑 예은이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데시벨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 티나는 아침 모닝콜. 네, 그래서 둘이서 갑자기 뭔가 터지면은 저희 언니들 세 명이 깜짝 놀래요. 나 어저께 내포 터졌어요. 고기 먹으면서 진짜. 진짜 터트려가지고. 예은이는 통화할 때 굉장히 다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예은이는. 아 진짜요? 막 그거 그런 아, 배 완전 고파. 배가 고프지만 저희는 또 탕후루 먹었어. 아니야 게릴라 지금 하러 가고 있어요. 마마 마마 야 사람이 진짜 많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맞아요. 지금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해가 졌는데 어느 정도였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차를 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더 대박 막 그렇게 그 말을 했거든요. 진짜 오히려 이제 팔이 너무 아프네요. 아, 제가 멍들었어 또. 이거 나 좀 얹고 있었다고. 어? 헐 너무 약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저희가 한신포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닉네임이요? 알려주면요 코다, 멍다, 끼나, 나뚜루, 예은이는 황골반,
그리고 기루 언니는? 아동복 탑 모델! 아동, 기루 언니. 언니가 몸이 너무 작아서. 몸이 되게 너무 작아서. 아동복 탑 모델. 탑 모델. 탑 모델. 아동복계를 정복하겠다. 다 웃겨. 진짜. 나를 이길 자는 없다. 아동복계 핏이 살아있는 지존 기루. 예. 저희 어디서 공연해요? 아, 놀이터? 아동복. 홍대 놀이터에서 공연한대요. 홍대 놀이터로 오세요. 아까 어떤 분이 홍대 놀이터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싫어요? 홍대 놀이터에서 하게 됐네요. 먹어. 홍대 놀이터로 놀러 오세요. 가요? 나 홍대 놀이터 처음 가본 것 같아. 나도. 어? 홍대 놀이터에서 버스킹을 되게 많이 해요. 마차는 친구들이. 아. 저도 예전에 한번 학교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기서 공연을 한 적이 버스킹이요? 있었어요. 버스킹이요? 네. 대박이다. 지금은 홍익대학교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버스킹 재밌겠다.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홍대는. 홍대 놀이터 가고 있어요. 커피 냄새. 일요일 저녁을 저희가 편하게 불태워 버립시다. 내일은 다 일 가겠네. 슬프다. 슬프다. 어? 아리아나 그란데다. 어? 아리아나 그란데다. 아리아나 티난데. 예. 오 진짜 근데. 뭐 끝나고 뭐 아직까지는 스케줄 정답 못 받았는데 아마 숙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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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참 맛집 많은데 그쵸? 맞아. 아,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 아, 이게 딱 갇혀있는 공간이라서 되게 좀 그렇다. 그쵸? 갇혀있어가지고 순위 볼까요? 아냐 어이구 어이구 2위. 예 왔어. 짝짝짝짝짝짝. 어 1위 뭐야? 우와. 어? 지금 1위에요? 진짜요? 진짜 순위 여러분 짱이에요. 정말 1위야? 1위 진짜? 콘티비 시청자들 짱 감사드려요. 캡처할 거야. 짱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힘이 장난 아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어? 뭐한 거야? 몰라. 저희 노래 좋죠? 저희 노래 중에 어떤 곡이 가장 좋으신가요?
다가와? 네 곡 다 들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네 곡 다 진짜 좋아요. 다 다가와라고. 저희는 저희 앨범 중에 맞아요. 판타지라는 곡이 있어요. Fantasy. Fantasy. 하하. 판타지. 그 곡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 곡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 작곡하신 분들이 크러쉬랑 되게 씰러브 태환 선배님 아시는 분 있나요?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하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요즘에 프로듀서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에게 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성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음악성이 강하고 색깔이 강한 그런 곡이지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희 네. 타이틀곡 네. 다가와가 제일 좋죠. 그럼요. 네. 다가와우. 다가와우. 네. 이리 와우. 네. 이리 와우. 네. 언제 올 거예요? Come on. Come to me. 네. 아하. 다가와우. Yeah, 배고파, 배고파. 찬란한 손등가. 배고파, 배고파. 엄마. 뭐지? 계속 여기 멈춰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여? 살짝이요. 그래도 보여? 아니요. 안 보여. 보고 하면? 싶어요, 여러분. 안 보여. 이렇게 얼른 보여. 오세요. 지금 뭐예요? 와주실 거죠, 저희 보러?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영이다. 네. 안 보여서 나의 얼굴이 저희 홍대 앞에 있어요. 나의 얼굴이 안 보여서 다영이 형이다. 다영님 팬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만나고다. 갑자기 살아났어. 오렌지 아세요? 헤이애플 그 오렌지 아세요? 어노잉 오렌지. 어노잉 오렌지. 저 그거 닮았다는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똑같아요. 와사비. 와사비. 헤이애플. 개인기 방출. 귀여워. 헤이애플 많이 닮았나요? 헤이애플. 헤이애플. 갑자기 살아났어요. 맞아, 저 지금 한쪽에서. 다영이가 자꾸 쳐져가지고 앞머리가 말고인지라고 제가 카메라 앞에 많이 못 왔어요. 내 저 한쪽 한번 해드려. 댓글 아까 어제 보니까 김영철 선배님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힘을 내요 슈퍼파워. 슈퍼파워 슈퍼파워 그 있잖아요. 그 눈을 약간 실눈 뜨듯이 이렇게 살짝 뜨고 해야지. 그쵸. 이렇게 해서 맞아. 팔자 좀 딱 만들어서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아 그리고 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요즘 SNL 핫하신 그 김민규. 네. 이거. 진짜 똑같아, 이거. 저 눈 굴리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눈 진짜 커. 홍대 놀이터 맞아요? 눈동자가 렌즈를 안 낀 건데. 놀. 색깔은 안 보이나? 이터. 가수 좀 개그맨 공채자 뭐라. 개그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 안 맡았어요. 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나가는 방송? 네, 대표님은 지금 여기 같은 차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 홍문희 선배님 닮으셨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키도 크고. 아, 네, 저 지금 막 던지고 있어요. 뒷감자는 저도 몰라요. 아, 카토 같다고. 카토! 카토 같다고. 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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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토!
아, 우리가 쇼. 우리도 막 우리 카톡 그 알림 들어. 왔다 왔다. 제 카톡은 피카츄인데. 피카츄. 피카츄. 갔다. 무서운데? 그걸 하면 물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갔다. 카톡 왔어요. 진짜 신기한 거 하고 싶다. 귀여운 거. 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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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래요? 있는데. 가타. 저 그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귀엽게. 목소리. 해봐. 카톡 알림 중에 응.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응. 기본 알림 그거. 까까또 까까또.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똑같죠. 애기 그, 있잖아요. 까까또 까까또. 똑같죠? 까까또 까까또. 되게 비슷하죠? 오바마 것도 있어. 까까또 까까또.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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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똑같죠. 카카오 토크. 카카토 카카토. 아 진짜요? 비슷해요. 댓글 궁금해요. 티나 언니. 오바마. 오바마? 아 진짜 맞아. 카카토 카카 카카토 카카 카카토 카카. 아 발음이 안 돼. 카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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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토. 비슷하지 않아요? 기본 그 카카오톡 알림 중에서 하나 있는 거. 뭔지 아실 거예요. 카카오 토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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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다영이는 아, 그렇지 않아. 다영이는 찌그러져. 다영이는 다영이는 접혀야 돼요. 살짝. 다영이 기론님 살짝 남는 다음에. 난 서도 널널해. 옷도 자유자재로 갈아입고 있어. 까까또 까또. 까까또 까까. 까까또 까까또. 까까또 까까또. 귀엽다 이거. 그렇죠. 여기 있나? 소리가? 까까짝 까짝. 눈싸움. 저랑 같이 눈싸움을 아주 진짜 잘하거든요. 준비. 다들 준비하셨나요? 준비했다. 아 맞지. 마이크. 준비.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아 근데 좀 제가 안 예리한 게 지금 에어컨이 켜 있어가지고요 눈이 엄청 건조해. 와 진 사람 있어요? 뭐? 진 사람 있어요? 꼭 이길 거야. 잘해도 줘. 언니 댓글 읽어줘봐. 지금 눈싸움하고 있어. 강적이다 주지 사귀자 글쎄 사투러 엄청 세다. 다른 사람도 보여줘요. 인공은 어님? 와! 아! 아! 와! 어! 잘하죠? 아니, 뭐냐면, 언니 해볼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싸움이요. 눈싸움? 안 감고? 네. 다영이 정말 강적이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시작해봐. 준비됐다 그러면. 시. 아니, 가봐요, 가봐요. 언제 하지? 됐어요? 준비됐어요? 아, 알겠어요. 네, 준비됐대요. 시. 시작. 오, 느낌 있다. 너희 꼬셔버리겠어. 마침 내가 지금 눈알이 말라와.
눈알이 말라오고 있어 지금. 진짜 까무시면 안 돼요. 까무시면 안 돼요. 저 지금 글씨도 잘 안 보여. 진짜 나 절대 안 했어. 눈 앞이 하얘지고 있어 지금. 희미해지고 있어. I'm die. 어 영어 짱인데요. I'm die. 안구가 마르고 있어요 나 지금. 세려오고 있어요. 울지 마. 어 깜빡했어? 하지마. You win, you win. 내가 졌어요. I'm lose, I'm lose, I'm die. 뭐예요? 딘한테 영어 공부를 배워야 되겠네요. You win. 눈물 나 지금 눈이 촉촉해. 저도 사랑합니다. 어 진짜 눈 말랐어 지금. 우와 밖에 나가고 싶어. 어 너무 답답해. 기런니 키야? 지금 기런니가 말하는 걸로. 첫방 때 말했는데. 아 진짜요? 응. 첫방 때 말한 게 지켜줘. 다음에 나옵니다. 지켜줘. 다음에 치시면 나와요. 와 43은 너무 심했다요. 너무 심했다. 43은 아니 40 그 정도는 아니야. 다음에 있어요. 다음에 치시면 나와요. 근데 저희 계속 댓글 읽어드리고 싶다. 장서를 하시고 계시나? 망. 나에게 깔창은 필수지. 뗄래야 뗄 수 없지. 맞아요. 저희가 한 시간째 지금 대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빨리 게릴라 콘서트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은 세팅 중이신가? 한 시간째. 분명 세팅 중이실 수도 있겠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누가 제일 가벼워요? 저는 아마 몸무게? 네. 누가 제일 가벼워요? 제가. 저요. 제가 제일 가볍죠? 아, 키. 맞다. 쏘리. 디스 당했어? 디스 당했어! 봤어? 되게, 아, 키? 그런 거 봤어? 너무했다. 제가 가벼운 줄 알았으나, 키가 제일 가벼운데, 키 아, 때문이다. 미안. 야, 키. This is competition. We're not a team. 우린 팀이 아니야? 팀이 아니야? 팀을 어떤 분이 팀을 TAEM으로 써줬는데요. 짱이세요 진짜. 와우. TAEM을 써줬어. 1위! 응? 뭐지? 차의 이동. 와 드디어 뭔가 움직인다! 움직인다! 드디어 움직인다! 드디어 드 점 디 점 어 얼른 바깥 공기 마시고 싶다. 너무 맞아요. 너무 끄고 나 너무 답답하다. 문 열어도 되나? 네. 아 바깥 공기가 훨씬 좋아 진짜. 그죠. 너무 답답해요. 좀 열었습니다. 좋아요. 일방인데 완전 일방인데. 와 진짜 사람 진짜 많다.
들어가라고요? 너 블루? 진짜 사람 진짜 많아. 잘 될 때는 있어요? 예전에도 홍대에서 게릴라 해본 적 있는데. 아 정말요? 네. 우와 프리허그까지 됐어요. 오 부럽죠? 프리허그 부럽죠? 부럽죠? 나도 부럽다. 형님 여기서 못 들어가요. 반대에서 돌아서 나와야죠. 여기 우와 와~ 왠지 오늘은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금 되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저녁 시간도 겹쳐가지고요. 기대된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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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두근. 뜨근뜨근뜨근 8번 출구다. 와. 아 9번 출구. 9번 출구. 까무까무행. 네. 저희 지금 9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예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9번 출구에 핫 플레이스 지금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와, 다시 불을 껐어요. 불을 키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 안을 볼 수가 있어서 불을 껐는데 잠시만. 근데 차 때문에 어차피 다 네. 보셔. 사실 이 조명이 훨씬 더 예쁘죠. 맞아요. 역시. 사람 진짜 카터벡트. 많아요. 어? 우리의 의상. 어디? 카터벡트. 저희 의상을 파네요. 어머어머어머 사람 너무 많다. 아 그리고 이쪽이 버스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경쟁. 그죠? 경쟁. 우리가 더 많이 끌어모아야죠. 그럼요. 저희는 아이유레디 블레이드니까요. 길을 막. 어? 네. 돌아가시면 원래. 네. 우와 벌써 다른 공연 하시는 분들이 아예 지금 못 움직이는. 기대돼.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 벤이 오늘 너무 신난다. 비집고 들어가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카. 있는데 죄송합니다. 또 있어. 창문 열고 말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안에 아무도 없지. 지금 밖에는 매우 혼잡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두 팀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때문에 공연을 하시다가 어떡해. 이번 확인해. 어때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시게도 다들 비켜주셔서 지금 아 어떡해. 와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와 진짜 긴장돼요. 전 너무 기대돼요. 짹짹짹짹짹짹짹짹짹 1, 2 3, 4 5 뭐 하는 거야? 3, 6 아 나 3 했어. 와우 참새 찍찍. 또 곧 저희의 공연이 네,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른 오세요. 오 여러분 러비스와이
러브 유 소아이 우리 고기 잘입니다. 진짜요? 어 진짜. 잠깐 이 들리시나? 이거 불 꺼야 될 것 같은데. 다 보여. 진짜 뭐냐면. 네, 저희 노래 들리시나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역시 진짜 홍대는 젊음의 거리인가 봐요. 어 노래 되게 좋은데요? 어 여러분 여러분 어 저희 팬분들도 계시고 어 저희가 공연할 곳이 저희는 지금 홍대 게릴라 공연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홍대 노래. 드디어 도착했어요, 와! 드디어 도착했다! 이제 내려서 네. 저희가 다가와를 춤추고 노래하러 무서워. 갑니다. 네. 얼른 흔들고 싶다! 흔들어 줄게요. 준비됐나요? Yeah! Are you ready? Are you ready? Ready!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우 어떡해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두근거려. 불 다 껐지? 네. 어떡해. 드디어 공연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오 저희 노래 반응을 바로 진짜 들을 수 있는 하고 바로 볼 수 있는 팬사에서 오신 분들도 네. 우리 팬분들도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셔도 돼요? 저기 기다리고 계시는 분. 와 어떡해! 나 진짜 제일 떨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버스킹이나 이런 게 가까울수록 관객분들이랑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떨려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와 엄청나요 엄청나. 같이 호흡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100분은 넘은 것 같고요 여러분. 네. 네 뭐라고요? 대박인데? 무슨 냄새? 나 광고 끝나봐. 뭐 누구야? 냄새나 여기. 뭐 기루씨. 저희는 걸그룹입니다. 근데 진짜 냄새 납니다. 진짜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 약간 계란 아니 나. 우유가 오래된 냄새가 나. 그러면 하지 맙시다. 저희 향기만 나는 걸로. 저희 향기만 나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도 코디님이 이쁘다며. 아직도 스타일리스트는 잊으세요. 어머 여러분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와요. 아, 감독님 계속? 감독님 방귀 꼈다 그죠? 방귀 꼈. 네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네네. 네,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Are you ready? 블레이디!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네요. 네, 저희가 사실 아까 저기 홍대 입구역에서 팬사인회를 하고 이제 가던 길에 너무 반응이 좋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더 많은 분들이랑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저희가 졸라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저희 멤버별로 소개를 네. 해드리는 거 어떨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드에서 기록질을 맡고 있는 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드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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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드에서 미니미를 맡고 있는 기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의 에너지를 맡고 있는 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 막내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타이틀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타이틀곡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도 강하고 쉬워요.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네, 발라드를 먼저 부른대요. 네. 네. 여기 커플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커플! 커플! 아, 네. 그런 분들 손을 꽉 잡고 노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달달한 곡인데요. 네, 그러면은 네, 발라드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그
네, 어, 다들 아, 지금, 네.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1위라고 하고요. 신인 걸그룹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도 방송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다가와 리노베이션이라는 앨범, 미니 앨범으로 나왔는데 그 앨범이 나온 지는 이제 한 달이 돼가죠? 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타이틀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신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흥에 겨워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들려드려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럼? 들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노래가 나오면은 같이 불러주세요. 네. 네. 여기 5, 6, 7.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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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이리 와우, 이리 와우, 이리 와우, 와우, 와우. 네, 이런 네. 곡이에요. 한번 연습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네. 모르시겠으면은 Y만 같이 불러주셔도 돼요. 와우. 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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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요. 이러면은 저희가 춤을 못 춰요. 노래를 못 해요. 네, 안 해. 자, 다시 한 번 더. 네, 여러분들. 5, 6, 7.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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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와.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저희가 타이틀곡 들려드릴 텐데요. 많은 흥 부탁드릴게요. 네.
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네. 다들 밥은 드셨나요? 밥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저희 곡 어떠셨어요? 굉장히 중독성 있지 않나요? 저희 곡 계속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들어주고 저희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너무 가까이서 만나서 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저희 공연 봐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사진을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아, 오, 진짜요? 네. 포토타임!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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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같이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올라와 주시면 네. 사진 같이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토 찍으실 분 위로 안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포토 찍으실 분 순서 기다리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사진 찍으실 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사진 찍으실 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사진 찍으실 분 올라오셔도 됩니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너무 떨리지 말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찍었어야 됩니다. 사진 찍으신 분 올라오셔도 됩니다. 포토타임. 사진 찍으실 분 주저 마시고 올라오셔서 찍고 가셔도 됩니다. 사진 찍으실 분 오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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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찍으신 분 내려가 주시고 다음 분 이제 앉아 있으세요. 계세요. 이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사진 찍으실 분. 자, 잠시 후 5분 후에 저희는 이곳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블레이드고요. 타이틀곡 다가와입니다. 다가와 스트리밍 멜로디나 박수, 뮤직, 아무 데서나 다가와 스트리밍 한 번씩 들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는 건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 공연 봐주시고 가신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방송에서 와서 보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콘TV 시청자 여러분 어디 계시는 거예요? 빨리 와서 말씀해주세요. 콘TV라고 말씀해주세요. 자, 이제 포토타임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누리셨더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블레이드고요. 타이틀곡 다가옵니다. 둘, 넷, 이, 2, 다가옵니다. 정 이사님. 자, 이제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신 분들 지금 빨리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주신 분들 찍으세요.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누가 다리 끼고 있으면 아, 예. 그냥 내주죠. 뭐 오래 하는 거 안 하는 거 많이 예. 알거든요.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막 빠르게 어, 이 다 끝난 거 아닌가? 아, 밥 먹으러 갈 건데.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 지켜주신 어, 최근 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 있나요? 네, 아,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어, 서강리의 게릴라까지 아주 잘 마쳤습니다. 마이크 먹는데요. 아, 앞으로도 다음에 또 되면 또 한번 또 사랑해주시고 저희 블레이디 다가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역주행을 하거나 1위를 하는 날 그 수은공은 최군 TV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제대로 한번 어, 그날이 되면 저희가 최군 TV 시청자분들만 모아놓고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때까지 블레이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가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남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